아이들하고 고기 잡는다고 냇가에 가서 그 뱀장어 같은 건참 그, 잡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뱀장이 한 마리 걸리면 그걸 그냥 내 동생이 쳐가지고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해서 겨우 잡습니다. 세상에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근데 그 스님들 그 인연이 있어서 그런가, 고기 같은 거 낚시를 해도 잘안 되고, 그 반도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물가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마리 뜨는 거. 그걸 해도 별로 잘안 돼,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데 그런 데서 이제 고기 잡는 것을 무심하게 잡아요. 그 업이 오직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끔 그 자신을 살펴보지만은, 크게 뭐, 수십 년, 절집안에 있으면서 불법 공부했는데 크게 변한 건 없고, 그래도 살생하는 거 그런 거는 좀 많이 그 달라졌다. 그전에 은혜사 강원에 있을 때큰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 원주가 그 견디다 못해서, 그 파리약을 그 사와가지고 막 치고 문을 닫아놓으면은 그걸 이제 각성 스님이 와가지고 문을 확 열고 파리를 쫓아요. 그런 게 보기 좋은 거야, 이제. 그것만 해도 상당하잖아요. 파리를 죽이려고 하는 파리를 살려주는 거. 어릴 때는 그런 생각 못 했거든. 이제 그런 것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야, 업이. 업이 절대 안 바뀐다 생각하지 마세요. 바뀝니다. 틀림없이 바뀌어요. 그런 거 등등 하며, 그래서, 살생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이 그 뉘우치죠. 그래서 그러한 그 업을 자꾸 바꿔 가다 보면은 틀림없이 견고한 몸과 바꾸게 된다. 이 허망한 몸을 법신에 무너지 않는 법신의 몸과 바꾸게 된다. 불자 보살 마사리 귀를 보시할 때 모든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하는 이 소위 원컨대 일체 중생이 무의 이를 얻어서, 걸림없는 귀를 얻어서 일체 설법의 소리를, 모든 설법의 소리를 널리 듣기를 들어지이다. 이제 원자는 여러 가지로 여기서 이제, 그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원컨대 하면 이제 들어지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듣기를 원하며, 이렇게도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BTN에서, 학인 설법 대회, 12명, 전반 6명, 후반 6명, 12명, 예선 통과한 학인들이 나와서 설법 대회를 하는데, 내가 그때까지, 빨리 잠드는데, 11시간 넘도록 봤어요. 볼만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학인 스님들이 보는 설법, 어떻게 설법할 것인가, 나름대로 아마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선배 스님들에게 묻기도 하고 그랬었겠죠. 상상을 초월해, 우리 같이 구닥다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설법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은 저런 방법이어야 되는가 보다. 내가 깨달은 바가 많았어요. 저도 앞으로 잘하면 이제 그런 쪽으로 설법을 할지 몰라. 뭐 춤을 춘다든지 뭐 노래를 한다든지 이건 그냥 보통이야. 설법 일체 설법하는 소리를 널리 듣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무의 이를 얻어서 걸림없는 귀를 얻어서 신릉 요해 일체 음성하며 일체 음성 요해하기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며. 그렇죠. 참, 어제도 영어로 설법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나왔어, 하긴이. 그런데, 뭐, 청중이 다 알아듣는 사람이, 다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시대는 또 저렇게 영어로 설법하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여기는 일체 음성 영어로 하든, 독으로 하든, 불어로 하든 무조건 다 알아 듣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내가 귀를 보시했다.
그냥 보시한 게 아니에요. 멍청하게 보시한 게 아니고 그것으로서 선근회양하는 것. 그게 이제 불교의 화두는요, 무슨 간식거리다, 묻자다, 시산마다, 이먹고다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거 화두 아니에요, 이제는. 그건 벌써 지나간 화두고, 뭐가 불교의 화두냐? 중생의 화두야. 불부살의 화두는 혹시 중생이라. 귀를 보시해도 뭘 떠올리냐? 중생을 떠올리네. 중생들이 내가 이 귀 보시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영어도 다 알아듣고, 뭐 200개 국어 나라 말을 다 알아듣기를 원한다. 그게 가능성 여하를 막론하고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체 설법설이 다 알아들어지다. 우리 어릴 때 큰 스님들 법문하시면은 못 알아듣는 말이 많죠. 하도 개성이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 강원에 있을 때 신신명하고 증도가를 막 열심히 읽어가지고 다 외웠다. 신신명 증도가 외우고 나니까 선사 스님들의 법문을 거의 한 70, 80% 알아듣겠더라고. 거의 증도가하고 신신명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거 외워서 법문에 써먹는 스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동산스님 같은 이들, 뭐 이런 이들은 그런 걸 가지고 법문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우리가 귀를 설사 보시한다 하면은 모든 사람이 내가 이 귀 보시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법문도 다 알아들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어떤 마을, 어떤 외국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 마음 한번 내는데 그 공덕이 가장 찬습니다. 또 일체 중생이 열애의 귀를 얻어가지고서 일체를 통달하고, 열애의 귀야 막힐 데가 없죠. 일체를 통달해서 무소 옹체하기를 원하며, 옹체하는 바, 막힌 바가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청정한 귀를 얻어서 불인 이처하여 생 분별심하며, 귀를 인하지 아니한 곳에, 귀를, 귀의 곳을, 이처를, 어떤 그 이처하면 뭐 소리 아닙니까? 소리를 인하지 아니해서 분별심, 소리를 인해서 분별심을 내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분별심을 내지 않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무 농의 외자도 그 귀목을 농자, 귀목을 외자입니다. 일체 중생이 귀먹은 사람이 없기를, 귀먹은 사람이 없기를, 귀먹은, 어두운, 귀 어두운, 귀를 얻어서, 귀 어두움이 없는 귀를 얻어서, 농매식으로서 하여금 필경에 불생하기를 원하며, 농매한 식, 그 캄캄한 의식, 캄캄한 의식이 필경에 나지 않기를 원한다. 그 모든 중생들이 귀어둔 사람 참 우리 귀 밝은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귀어둔 사람이 없기를 원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내가 늘 존경하는 그 비구니 스님 한 분 가운데 그 수화하는 스님 있죠. 혜성 스님이라고. 참 원력 대단합니다. 벌써 일찍이 수화를 배워가지고 귀어둔 그 사람들에게 불법을 설해요. 가르쳐요. 대단한 원력가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귀 밝은 사람이 부처님 말씀을 착 듣고 환희심이 나는데 이것을 저 귀 어두운 사람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전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수화를 배워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는 거 참 대단한 보살심입니다. 그게 진정 화두예요. 귀 어두워서 부처님 법문 못 알아듣는 사람이 보살의 화두고 부처님의 화두고 불교의 진정한 화두라. 무자 화두, 간식을 하도 나고 무자 화두 가지고 한 10년 실험했지만은 이제는 그 화두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런 화두 가지고 있을 겨를이 없어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그 어쩌잔 말이야. 중생은 저렇게 고통에 허덕이는데 그거 알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필경 불생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변 법계, 법계에 두루한 귀를 얻어서 일체 재불 법음 다 알기를 모든 부처님의 법의 소리 다 알아듣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무애의 걸림없는 귀를 얻어서 일체 무장의 법 깨달아 알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무괴의 무너지지 않는 귀를 얻어서 선지 재론하여 여러 가지 이론들을 잘 알아가지고 무능 계좌하며 능히 무너뜨릴 수 없는 자이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보문의를 얻어서 보문이 좋네요. 널리 듣는다. 다 듣는다는 거죠. 광대 청정해서 위 제의왕하며 모든 귀의 왕이 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구족 천이하여 천이와 그리고 불이와 하늘의 귀와 부처님의 귀를 얻기를 원함이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의 귀를 보시할 때 선근회향하는 것이니 선근회향이 중요하죠. 하는 것이니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 그 정형품 우리 일상생활에서 선명귀심 그 마음을 잘 쓰는 방법으로서는 정형품이 딱 떨어집니다. 아, 그건 뭐 세밀하게 잘 됐어요. 뭐 옷을 입거나 밥을 먹거나 걸음을 걷거나 발을 옮기거나 할 때 항상 중생을 잊지 마라. 그 환경을 공부해 보니까 이게 이제는 아 중생이 화두다. 자나깨나 중생 생각, 가나오나 중생 생각, 안 지나서나 중생 생각. 이게 진짜 화두예요. 귀를 보시할 때 선거 보살 마살이 귀를 보시할 때 선근회향하는 것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계실 획득 청정이고니라 모두가 다 청정한 귀를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라. 여기 이제 이비회향했는데 단락을 둘로 나누어요. 훨씬 세밀하겠네요. 불자야 보살 마살이 보시 비시에 여기서부터 코입니다. 코를 보시할 때 큰 단락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나눠줘야 됩니다. 스님들이 가르칠 때는 그렇게 하세요. 코를 보시할 때 여시 회향하나니 소위 원 일체 중생이 더 융직비하고 코가 납작하면 보기가 좀 그렇죠. 우뚝 코가 솟고 그리고 딱 걷어야 돼. 서양 사람들 내 코를 그 자세히는 안 봤지만 볼 때마다 저 높은 코가 혹시 옆으로 넘어지지 않았나. 똑바로 된 코가 과연 있나. 똑바로 된 코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보면 되게 기울어져 있어. 워낙 높으니까 서양 사람들 코는. 융직비. 아주 높이 솟고 아주 고든 그런 코를 얻고 그 다음에 수호비 이건 이제 30 이상의 이제 코 모양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또 80종으로서의 갖춰야 할 코의 모양을 수호비 그렇게 합니다. 수호비를 얻고 더 선상비하고 선상비 관상학적으로도 코가 잘 생긴 거 코가 얼굴의 중심이니까 좋은 모습의 그 비를 얻고 더 가해락비 아주 그 코가 이쁘게 잘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한번 만져보고 싶을 정도로 가해락비를 또 얻고 정묘비를 얻고 또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미묘한 코를 얻고 수순비 뭐 어떤 그 향기나 어떤 상황에서도 잘 수순하는 그런 코를 얻고 더 고현비 높고 우뚝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코를 얻고 복원비 원수를 항복받는 그런 그 코를 얻고 선견비 잘 보는 코 그런 코를 얻고 더 여래비 나아가서는 여래비 얻기를 원하며 원할 원자를 거기다가
또 일체 중생이 난득 애노면 하고 득 이 애노면 그러니까 화내고 성내고 진심내고 하는 그런 그 얼굴을 면함을 얻고 일체 본면을 얻고 그래 얼굴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 그 모든 사람 다 싫어합니다. 이 애노면 하는 것은 참 필요한 거죠. 일체 본면, 일체 법의 얼굴을 얻고 또 무장의 면을 얻고 선견면을 얻고 또 수순면을 얻고 청정면을 얻고 이 과실면을 얻고 과실을 떠난 아무 허물이 없는 그런 얼굴을 얻고 열의 원만 얼굴을 얻고 또 일체체 두루하는 얼굴을 얻고 무량 미호면을 얻기를 원하나니라. 한량없이 아름답고 좋은 그런 그 얼굴을 얻기를 원하나니라. 그렇습니다. 코나 귀나 전부 얼굴에 있는 것이고 특히 코는 얼굴 중심에 있어서 얼굴을 정말 코 생긴 것 가지고 얼굴을 좌지우지하죠. 그러니까 코를 보시할 때는 얼굴 전반에 대한 그런 그 회향 그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위보살 마사리 코리를 보시할 때 성근회향하는 것이니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구경에 모든 부처님의 법에 득입하게 하는 연고며 중생으로 하여금 구경에 제 불법을 습수하게 하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 법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중생으로 하여금 구경에 제 불법을 요지 깨달아 알게 하는 연고며 중생으로 하여금 구경에 제 불법을 모든 부처님 법을 지니게 하는 연고며 중생으로 하여금 구경에 항상 모든 열애를 친견하게 하는 연고며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 법문을 부처님 법문을 다 정득하게 하는 연고며 중생으로 하여금 구경에 무능 괴심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성취하게 하는 연고며 중생으로 하여금 다 재불 정법을 조여하게 하는 연고며 중생이 전부 모든 부처님 정법을 다 알았으면 하는 그런 이유로 그렇게 회향한다는 거죠. 또 중생으로 하여금 널리 재불 국토를 다 엄정하게 하는 연고며 중생으로 하여금 다 열애의 대위력신을 얻게 하는 연고니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코를 보시할 때 그렇게 회향한다. 그 말의 그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내용 하나하나 깊이 뜯어 살피기로 하면은 참 훌륭한 의미가 많이 있는데 너무 길다 보니까 뭐 다 충분히 짐작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치아 보시라. 치아. 치아를 보시라는 거예요. 불자야 보살 마사리 견고 자제지 중에 견고하고 자제한 그런 그 경지에 안주했을 때 능히 치아로서 모든 중생에게 보시하되 예컨대 왕석 지난날 화치왕 보살과 유화상왕 보살과 그리고 나머지 무량 모든 보살 등과 같이 해서 보살 마사리 치아를 보시할 때 그 마음이 청정해서 시우 난득이 시우해서 얻기 어려운 것이 우담화와 같으니 우담화 우담화와 같으니 소위 무진심시와 시우 난득이 우담화 꽃이 참 만나기 어렵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웬 우담화 꽃이 그렇게 흔한지 참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사기치면 안 되지. 아무리 그렇다고 뭐 금방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내가 법회 때마다 그런 거 그 신문에 나고 막 그냥 종단적으로 사람들이 그 몰려가가지고 법회를 열고 무슨 뭐
상당히 책임 있는 사람이 가서 무슨 법문도 하고 그렇게 막 하거든요. 거기다 이제 또 뭐 정치적인 어떤 그 힘을 가해 가지고 와서 한번 다녀가서 그렇게 해주면 뭐 신도들이 많이 온다. 그 속보 하나지 않습니까? 제발 그런 일이라도 안 해야 되는데. 희우난대기여 우담하니 우담하 꽃을 보는 것과 같으니 소위 무진심시와 담이 없는 마음의 보시와 크게 믿는 마음의 보시와 보보성취 무량사심과 걸음걸음마다 성취하는 하염없는 보시한 마음의 보시와 버리는 마음의 보시와 재건을 조복받는 마음의 보시와 일체 실사심시와 일체를 다 버리는 마음의 보시와 일체 지원심시와 일체 지혜와 원력의 마음 보시와 중생을 안락하게 하는 마음의 보시와 큰 보시와 지극한 보시와 수승한 보시와 가장 수승한 보시와 철신요용호대 몸에 필요한 것을 내놓으면서 그래요. 몸에 필요한 것을 다 내놓되 무소혐한심시라 조금도 마음의 싫어함이 없는 그런 그 마음의 보시다. 철신 온몸에 있는 요용 필요로 한 것들을 그런 뜻입니다. 보살이 이 시에 모든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하는 이 소위 일체 중생이 득 선백아치하야 선백아치 요건 이제 아주 예리하다. 예리할 섬자입니다. 예리하고 흰 그런 그 치아를 얻어서 최승탑을 성취하고 이루고 그건 이제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 날카로운 이빨을 얻어가지고 날카롭고 흰 이빨을 얻어가지고서 가장 수승한 탑을 이뤄서 수인천공하며 천인의 공양을 천인의 공양을 받기를 원하며 중생들이 무슨 그런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런 사연이 있는가 봅니다. 또 일체 중생이 득 재평 치아 아치 재평 아주 가지런하고 평탄하고 고르게 생긴 그런 그 치아를 얻어서 여불 상화야 부처님의 상화와 같아서 부처님의 참 치아는 아주 고르죠. 그리고 또 40개나 되고요. 얻어서 무유 소결하며 소결 뭐 성글거나 빠지거나 무슨 뭐 삐뚤어지거나 하는 그런 것이 없기를 원하며 그 중생들이 우리가 치아를 보시하면서 또 중생이 화두야 중생이 이랬으면 왜 치아하고 관계될 때는 또 치아에 대해서 중생들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일체 중생이 득 조복심하야 조복심을 얻어가지고서 선치 보살 바라밀행에 잘 나아가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구선 청정하고 입은 아주 훌륭하고 청정하고 아치는 선백해 치아는 하얗고 희고 희어서 분명현에 아주 분명하게 두드러지고 치아가 뭐 삐뚤어지거나 뭐 색깔이 누렇거나 검거나 그것도 참 좀 그렇죠. 저도 뭐 그 중에 하나지만은 아무튼 선백 얼마 좋은 말입니까? 깨끗하고 희다 말이야. 그래서 분명현을 하며 일체 중생이 가응년 장음 아치하야 가히 장엄된 아치를 응염해서 해서 기구가 청정하여 그 입이 청정해서 그렇지 치아도 장엄이 잘 돼 있으면은 아주 그 뭐 선천적으로 그래야겠죠. 뭐 무슨 요즘 아이들 그 이빨 고른다고 뭐 철을 해서 박아가지고 억지로 견디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선천적으로 그렇게 중생들이 그렇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보살의 비원입니다. 기구가 청정해 그 입이 청정해서 무가 악상하기를 원하며 가히 나쁜 모습은 하나도 없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치아, 아치가 성취하되 구만 사십하야 40개를 갖추어 만족해서 다 갖추어서 여러분들 치아 몇 개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40개. 나는 아무리 세봐도 뭐 40은 고사하고 30개 겨우 될까 말까 그렇대. 9만 40하야 부처님 치아가 40개라고 이제 그렇게 일찍이 알려져 있죠. 상출 종종 희우 묘향하며 항상 가지가지 희한 묘한 향이 나오며 또 일체 중생 나오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선의 조복하여 좋은 마음으로 조복해서 아치가 선결해 아주 곱고 깨끗한 것이 여병연화하고 흰 연꽃과 같고 물리가 문양이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치아에 뭐 무늬가 있다면은 그 무늬가 훼손해야 만자 성취하며 만자처럼 성취하기를 원하며 이 만자가 좌만인데 내 책에 보니까 거의 좌만으로 됐더라고요. 좌만도 있는 만자이지만은 우만이 가장 바람직한 만자입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경전에는 좌만 우만 그러는데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맞아요. 이거는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그 문양이 치아에도 그 아주 문양이 돌아가게 돼 있는데 만자처럼 성취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구순 선정하고 입과 입술이 곱고 깨끗하고 아치가 결백하여 치아가 아주 맑고 희어서 한량 없는 광명을 놓아서 주변 조여하기를 원하며 두루두루 치아에서 광명을 놓아가지고 뭡니까 치아 선전할 때 그런 그림 나오죠. 치아에서 그냥 뽀독뽀독 소리도 나고 빛이 쫙 비치는 그런 요즘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면 못하는 게 없으니까 주변 조여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아치가 견리하여 견고하고 날카로워서 무완립하고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완전한 그 나달이 없게 한다 이 말이야. 다 부셔져. 그 이가 시원찮으면은 그 깰 수가 없죠. 뭐 견과류를 먹어도 다 깰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게 해서 무소 미착하여 미착하는 바가 없어서 이 상복전 큰 아주 높은 복전이 되기를 원하며 별별 이야기 참 다 있죠. 치아 이제 보시하고 그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살핍니다. 그래서 중생들에게 그러한 공덕이 돌아가기를 회향하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아치 간에 아치 사이에 상방 광명하여 항상 광명을 놓아서 모든 보살 제일 기별 보살의 제일 기별 주기를 원함이니라. 우리 수기 할 때 오직 불교에만 있는 낱말 불교에만 있는 글자가 이 기별입니다. 별자 그 초도 밑에 이별 별자 요거는 유교에서는 없어요. 이제 안 씁니다. 요거는 이제 불교에서 수기한다 하면은 기별을 줄 숫자 있죠. 기별을 준다 이 뜻이에요. 그 기별은 뭐 스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음 생에 이러이러한 공덕을 닦아서 언제쯤 성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걸 기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여기 이제 우리가 수기 할 때 받을 숫자 기자 또 줄 숫자 기자 그래가지고 이 별자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일 기별 하면 부처님이 되는 거 그 뜻입니다. 이것이 보살 마살의 치아를 보시할 때 선근 회향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의 질을 구족해서 모든 법 가운데 지혜가 청정하게 한 까닭이야. 모든 법 가운데 지혜가 청정하게 한 까닭이다. 환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낱말이 뭐라고요? 중생. 중생입니다.
제일 낱말이 많은 게 중생이에요. 부처 불자보다도 훨씬 뭐 몇십 배 많을 거예요. 요즘 컴퓨터로 이걸 딱 올려놓고 중생이 몇 번 등장했나 하면 숫자 착 나와버려. 1분도 안 걸려.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 그래서 대승불교 가장 이상적인 불교의 화두는 중생이라고 하는 사실, 고통받는 중생.